거실이 이어지는데요. 네. 이 거실 공간이 넓지는 않은데 바로 앞에 이제 통창이 있고 그 바깥으로 이렇게 마당이 펼쳐져 있잖아요. 야외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. 그러니까 네. 산 보이는 거 보세요. 네. 산을 아는 집이에요. 아, 여기 기가 막히는데요. 아니, 산도 개인 소유세요. 네. 여기가 청계산자락이라고 네. 하시더라고요. 본인 사유지는 지금 저 돌이 있는 경계선까지. 네, 맞아요. 등으로 지금 산을 풍경으로 받으신 거죠? 네, 맞아요. 이게 어떻게 보면 공용 공간이기는 한데요. 네. 타운하우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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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 저희 집하고 맞닿아 있어서 네. 저희만 쓴 다고 봐도 무방하죠. 그렇죠. 공간보다 지금 소파가 큰 편인데도 이게 네. 지금 답답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네. 아무래도 지금 사면이 전부 다 유리로 돼 있어서 그렇죠. 개방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. 밖에 좀 네. 즐기고 싶어서 네. 소파 배치 같은 것도 이제 좀 다 밖을 볼 수 있게 하고 네. 자연을 좀 만끽하자는 네. 취지에서 인테리어를 좀 통유리로 둘러싸인 거실 밖으로 탁 트인 정원이 보이시나요? 청계산 자락에 위치해 있어 거실 소파에 앉아서도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. 일단 벽도 그렇고요. 전체적으로는 화이트 톤에 골드 포인트를 두신 네,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천장 네. 보니까 지금 노출형으로 되어 있는데요. 네. 이게 원래 노출형이었나요? 안 그래도 아, 원래는 노출형이 아니었고요. 카페 아니면 뭐 호텔 응접실 뭐 아, 이런 느낌을 라운지 같은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근데 예. 또 이게 아무래도 천장이 좀 낮으면은 그런 느낌이 좀 덜 받을 것 같아서 한 30cm라도 예. 노출을 좀 주면은 어떨까 싶어서 또 근데 또 너무 거칠으면 상업 공간 같은 느낌이 들까 봐 살짝 노출을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페인트 칠을 한 거예요. 네. 그만큼 천장 층고도 높아졌나 봐요. 그렇죠. 그래서 네. 패턴트를 사용하실 네.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. 네. 근데 한국의 주거 형태가 이게 천장이 높지 않아요.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패턴트 타입을 거실에 쓰실 때 한 가지 팁은요. 네. 이 테이블이에요. 테이블이 낮아지면? 아니요. 그게 아니라 네. 우리가 식탁에서도 봐서도 펜던트가 떨어질 때 거기는 사람 머리가 다 움직이지 않는 공간이잖아요. 그쵸, 그쵸. 예, 여기도 네. 마찬가지로 네. 테이블이 요 가운데 있으니까 요게 떨어져도 예, 사람하고 부딪힐 일은 거의 없어요.